안녕하세요. 랭킹TV입니다. 확실히 올해 들어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많아진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실외활동이나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갑갑한 집을 벗어나 살만한 시기가 되었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주로 하고 실외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접해본 운동이나 아웃도어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갤럽에서 올해 조사한 자료인데요. 바로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질문은 한국인들이 1년 동안 해본 운동이나 실외활동이 있는가였습니다. 등산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홈트레이닝과 조깅 그리고 자전거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해야 하는 운동보다는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바깥 활동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이 자료를 성별 및 연령별로 나눠보도록 할까요? 확실히 중장년 남성층에서는 등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등산을 하는 인구가 적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반면 달리기와 자전거 그리고 헬스클럽은 남성분들 전반적으로 접하는 운동이긴 하지만 대체로 연령이 어릴수록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여성분들은 요가나 필라테스 그리고 홈트레이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여성분들은 남성과 같이 등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실외활동으로 보면 캠핑과 낚시가 강세였는데요. 낚시는 등산과 함께 중장년층에서도 특히 남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듯합니다. 반면 캠핑은 20, 30대의 젊은 분들에게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운동 중에 구기 종목에 대한 경험률인데요. 축구와 당구가 주로 남성들 사이에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도가 점차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구기 종목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접하는 운동과 실외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구기 종목 운동처럼 여럿이 모여야 하는 운동보다는 혼자서 할 수 있거나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이나 실외활동이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듯합니다. 이런 추세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